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하던 산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조금만 하면 돼, 그죠? 예. 치대요. 올해 한 해 애군을 막아준다는 붉은 팥죽을 만들어 나눠 먹는 게 동짓날의 연례 행사. 아니 그럼 집에서도 이거 하실 거 아니야? 팥죽, 어, 팥죽 끓이실 거 아니야? 어, 그치? 동지는 꼭 끓이 먹어야요. 그렇지. 그 동지가 제일 커. 그리고 이 팥죽을 먹여 한 살 먹는 게 먹여야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한 살 못 먹어. 새알 심을 빚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네요. 근데 저 추운데 어떻게 드셔요? 이게 소를 피비야 재수가. 그 1년 재수가 이제 대통령 넘어가라고 이렇게 손을 피비야요. 옛날 어른부터 이렇게 손을 피비야. 그렇게 정성을 담아 빚어낸다는 말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으려니 새알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80인분쯤 되는 팥죽을 만든다는 건 고행의 길이 따로 없을 터. 하나,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정진하다 보면 끝은 보이는 법. 그래서 사찰 음식은 정성을 음미하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이거 이제 웅심이가 떠올라야 돼요. 순간순간 지켜보며 오래 끓여냈습니다. 이거 어떨까? 저 팥죽 어때요? 잘 됐습니다.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죠. 자, 빼. 하, 수상한 시절이라 스님이 직접 마을로 배달 나갈 참입니다. 다 왔네. 아니 이거는 언제 누가 그렸대요? 여기 마을사. 마을사. 어, 예쁘다. 마을사다 하기 이쁘다. 참 예쁘긴 했어. 마을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요? 보살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가져왔어요? 들어오세요. 자, 여기 팥죽. 감사합니다. 자, 떠가고. 아이고. 아, 무거우셔서 들으시겠어? 여기다 내시고. 진하게도 끓여낸 팥죽 한 그릇. 응. 절에 올라가서 먹을게요. 수작 불쇼. 한번 드셔보세요. 그쵸? 쫄깃쫄깃. 오십이가 잘 됐죠?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 간은 어때요? 간도 맞고. 간도 딱 맞고. 그니까. 짤그거 좋네. 아, 이거 오십이가 반죽이지 않아요? 배우 맛있으라. 엄청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나이 잡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한 살 더 먹는데. 아이, 먹을 건 먹고 가야지, 혼자. 다 드셨네. 예. 네. 아주 그냥 아주 아주 맛있어. 네. 자연스럽게 나눠 드리러 올라왔어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빛나지 마. 아예 빛나지 마세요. 예. 사찰의 한끼 공양은 만든 이의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먹는 이의 마음마저 경건하게 만드는 수행식이었습니다.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수준이 될 것처럼.
쭉쭉이 한 그릇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손이 거쳐서 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팥죽을 만드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 한 그릇 팥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먹으면서 그냥 여느 음식하고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거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바쁜 생활 속 한 그릇 음식에 담긴 만든 이의 정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정효 스님이 끓여낸 한 그릇의 수행식. 그 안에 담긴 뜻은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 아닐까요? 내려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